중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높은 연봉과 주택 등을 주는 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등을 통해서 해외 두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회귀는 꺼리지만 해외 유출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천인계획 추진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천인계획. 천인계획은 미국에서 연구 중인 박사급 중국인 연구인력 1,000명을 해마다 본국으로 유치해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생활보조금과 연구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우로 7,000명이 넘는 해외 인력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교수 1,000명을 갖다가 미국에 있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뭐 베이징대학, 뭐 후단대학 이런 데다가 교수자를 줘서 그 랩이 양쪽에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 연구자들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의 문제로 국내 회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취득자 66%가 미국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수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천인계획 시행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해외 과학기술 우수 연구인력 1,000명 유치를 목표로 국제연구인력 교류지원사업의 확대 강화 등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우선 현재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인 인건비를 2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과 고급 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유치한 과학자에게 자국 교수직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두뇌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3년에서 5년 정도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